한국일보 1면입니다. 차기 정부 과제는 4월 13일입니다. 차기 정부 과제는 정치 경제 기득권 해체다. 한국 포럼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일보하고 이제 어디 주도해가지고 그 포럼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이거 같습니다. 한국일보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 자기 주도로 이제 뭐 해놓고 그 자랑하는 기사 쓰고. 근데 뭐 자랑한다고 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괜찮은 행사들을 여는 거니까. 자, 안철수 대선 후보 등록돼 의원직 사퇴. 습근평 트럼프와 통화 북핵 평화적 해결 협력. 나도 구독 끊을까? 그러면 나한테 구독해 준다고 선물 준다 그럴까? 자, 이면입니다. 우병우 수사 제대로 했나? 커지는 검찰 책임론. 검찰 8개 혐의 적시했지만 최순실 연결고리 입증 못해. 검찰 내부에서도 자초한 결과다. 박영수 특검 100% 발부될 것. 법원 자격한 자충수 해석도. 검찰이 뭐 쓰레기인 거지? 뭐. 박영수 특검한테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자, 김기춘 측 국가안보위의 예술의 자유 제한 정당하다. 예, 공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불법 사설 경마 모르겠다. 넘어갑시다. 고영태 이야기인데, 고영태가 이제 뭐 사실 그 어떤 의미에서는 공범이지만은 이 사람을 체포하는 거에 대해서 우병우를 고영태만큼 하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좀 불합리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남의 뺨을 때리네 하고 남을 목 졸라 죽일 뻔해 하고 죽일 뻔한 애 중에 어느 쪽이 좀더 엄중하게 수사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냥 편하게 알수 있는 거잖아, 그죠? 자, 3면입니다. 안철수 잘 계셨습니까? 문재인. 네, 짧은 인사만. 기싸움 팽팽. 4면. 제왕적 대통령제 이제 그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꼭 개헌. 개헌 얘기 나오는구나. 5면. 차기 정부에서는 연립 내각 구성의 견제와 균형의 협치를. 요 이야기는 그 아까 얘기했던 한국일보에서 주도했다는 그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마찬가지 이어집니다. 6면입니다. 똑같은 일에 임금 50% 비정규직 해결이 공정 성장 시작이다. 대기업 긍정적 효과 살리되 양극화 등 사회적 책임 물어야. 자, 8면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포럼 소식 지났고. 안철수 집권하면 장관들 사표부터 받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뭐 재밌는 이야기가 없네요. 뭔가 얘기할 만한 거리가 있으면. 좀 진득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신면입니다. 문재인 다음 대선 2022년부터 4년 중임제로. 안철수 이원 집정부제 고려. 청와대 개헌 TF도. 홍준표하고 유승민이요. 사드 배치 말바꾼 문재인 안철수는 위험한 지도자라고 안보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2면은 북한 얘기입니다. 미국에는 북핵 3원칙 재확인. 북한에는 원유 공급 중단 협박. 14면입니다. 개헌 얘기 어제부터 나왔다고? 14면입니다. 음주 고성 커피 머신 동원까지 못 말리는 진상 캠핑족. 이게 뭐한 놈들인데? 캠핑장에 찾아와가지고 깽판을 친다. 아, 그런 거구나. 15면 성인 25%가 정신질환 한번 이상 알아.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요. 16면도 별 얘기 없고.
21면 신용 회복위 28,000명 개인 신용 정보 줄줄 샜다. 본인이 인증 확인 절차 없이 우회 접속만으로 보안이 뚫렸다고 합니다. 쩌네요. 저런 거 보안 책임자들은 깜빡 안 가겠죠, 그죠? 오바마를 귀화시켜서 22면입니다. 오바마는 군대 가야 됩니까? 22면입니다. 대출 왕들어 은행 지주사 순익 20% 급증. 글쎄 뭐 다른 이야기는 진짜로 재미있는 얘기가 없고요. 아, 왜 이렇게 쭉쭉 처지지? 그냥 내 마음이 쭉쭉 처지나, 처져서 그런가? 뭐, 뒤쪽은 스포츠 이야기인데, 오늘 제 운세는 먹구름이 서서히 걷힌다라는 거네요. 조선일보는 겸손하라 그러는데. 자, 30면 이야기입니다. 중국 역할론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황유석 논설위원이 쓴 글인데, 예, 북핵 문제가 험악해지면서 중국 역할론이 급부상했다. 중국의 자기 입장에 걸맞는 영향력을 북한에 행사해야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고. 자, 문재인 끝장 토론 결단 바란다. 안철수 등 후보 다수 적극적 입장. 인물 진면목 결을 축제로 승화하는 문재인도 가치와 진심 드러낼 기회. 자, 시리아의 고통,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요거는 국제부 기자가 쓴 글입니다. 국제부 기사가 쓴 글입니다. 아, 기자가 쓴 글입니다. 31면입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미국의 선제 공격.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관련한 이야기예요. 자, 뭐, 됐고. 사설입니다. 난 재미가 없어요. 난 오늘 되게 재미가 없네. 뻔한 이야기들밖에 없다고 난 느껴지는데. 사설입니다. 차기 정부 국가 개조 아이디어 쏟아진 한국 포럼. 요거 이제 한국일보에서 연 포럼이 이제 한국 포럼인데요. 그거 우리 참 잘했어요. 그렇게 스스로 그 자화자찬하는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이런 거 잘해요. 근데 보면은 그렇게 밉진 않습니다. 자, 우병우 부실 수사 검찰 개혁 당위성만 키웠다. 예. 오늘 볼만했던 거는 차라리 이제 우병우가 영장 기각됐다는 거, 영장 신청했는데 그 기각됐다는 게 유일하게 볼만한 기사고 다른 건난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쓰레기다라는 거를 한번더 확인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고, 얘들 아마 정권 바뀌면은 칼 맞을 겁니다. 경기 회복에 싹 소중히 키워나가자. 사실 검찰에 대해서는 옛날에 그 노무현 씨그 대통령 있을 때 평검사고 왜 TV에 나와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평검사고 무슨 대통령이 말을 섞냐 미친 거다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사실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란 입장하고 평검사는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참 파격적인 거구나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근데 그때하고 지금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검찰들이 참 쓰레기인 게 자기들을 인간적으로 대응하고 자기들의 상식적으로 대응, 이제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막대하고 욕하고 그다음에 깎아내리고 거기다가 수사도 참 역같이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자기들을 개 취급하고 뭐 똥개 취급하는 그 이후의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대해서는 진짜로 똥개처럼 슬슬 기면서 눈치 봤다는 게난참 되게 혐오스럽더라고. 진짜로 혐오스럽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잘 대해주는 놈은 만만한 거야. 자기를 찍어 누르고 자기 위에 군림하려는 놈한테는 개처럼 슬슬 기는 거지. 그게 한국 검찰인 거예요. 엘리트? 그런 엘리트라는 거는, 그런 엘리트가 그런 놈들이라면은 그냥, 엘리트가 그런 놈들이라면 그냥 할복 자살하는 게 낫지. 그게 무슨 엘리트예요, 쓰레기지. 자, 그렇습니다.
한국일보도 끝이고 다른 뭐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개돼지라서. 자, 일단은 한 10분 정도 쉬고, 10분, 15분 정도 쉬고 이따 파크라이 방송을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좀 해주십시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나다니. 지금 20분이나 있는데. 신문 하나랑 요즘 10분 하면 충분해요. 그 뭔가 얘기할 게 있어야지 더 많이 하지. 네,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